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,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.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.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주님이 하신 일보다 주님을 믿는 자가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.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적어도 선교는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크게 했고 예수님 설교할 때 막 그런 역사가 흔치 않았습니다. 그냥 병자 고치고 능력 행했죠.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3천명 5천명 회개했습니다. 설교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잘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.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이 그걸 꼴 못 보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나는 뭔가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도 하시고 더 큰 일도 말씀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